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그녀 성유리. 안녕하세요. 얼마 만이에요 이게. 잡은 손을 놓기가 아쉬운 오늘 갤러리트 주인공인 성유리 씨입니다. 그녀와의 만남, 설렘으로 가득한 거리. 지금부터 함께 성유리 씨를 만나보시죠.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아, 네. 너무 가까이서 쳐다보시니까 제가. 왜요, 왜요? 아이고, 너무 가까이서 보시니까 부담스러워요. 본인도 본인이 좀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이따금.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청순하고 섹시하고 아름답고. 좋아, 어디가 청순해요? 얼굴? 어디가 섹시해요? 몸매? 몸매? 아, 솔직하시네요. 네. 그냥 악수를 안 합니다. 닦고 또 닦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평소에는 집이 압구정동이어서 가로수길 많이 가요. 가로수길 바로 앞에 살아서. 네. 친구들도 자주 보고? 네. 요즘 누구 자주 봐요? 요즘은 저희 매니저를 제일 자주. 매일 봐요, 매일. 지겨워 죽겠어요, 정말. 몸에 좋은 음식 같은 거 좀 드시고 그래요? 저 보양식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요. 몸에 좋다는 거는 다 챙겨 먹고요. 어떤 거 예를 들면? 장어 이런 거 좋아하고. 아니 어떻게 성유리 씨를 보다가 저기 부딪혀서 넘어지려고 그래. 예, 막 찍다가 뒤로 이렇게 빛이 나서 들어가다가. 어디서 이렇게 빛이 나요? 저랑 약간 닮은 것 같아요, 피셔스 씨. 내 자체 발광의 미모죠? 자발이죠. 이제 또 꼭 하고 싶어. 아니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이날 거리 곳곳에서요, 성유리 씨에게 영혼을 빼앗긴 분들 아주 많았습니다. 네, 제가 요리를 전혀 못했었는데 이제는 요리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고. 진짜? 네, 관심도 많아지고. 그 제일 잘하는 요리 뭐예요? 김치찌개는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의 어떤 레시피? 김치찌개 안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재료가 좋아야죠.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네. 조금씩 예뻐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17살 때 요정이었죠. 그렇죠. 예, 인정하시죠? 그렇죠. 네. 요정입니다. 네. 지금은 여신. 여주인죠? 여신, 지금 여신. 어디 이렇게 예뻐요? 그냥 네. 이뻐요, 그냥. 그냥 이뻐요?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꼭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알았어요. 아유, 너무 떨고 있어. 손 한번 잡아봐. 그래서 악수 한번 하세요. 아유. 예. 두 번. 세 번. 알았어요. 발톱 끼고 있는데. 성유리 씨 보니까 어때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미치겠어요. 네. 언제부터 성유리 씨 좋아했어요? 언제부터? 저요? 한 3살? 어머. 3살. 3살부터 좋아했다는데 한마디 해주셔야죠. 아, 네. 잘 컸네요. 네,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게릴라 데이트가 계속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정말. 성유리 씨 좋아요? 아주 좋아합니다. 아~ 네. 늙진 않으신 것 같아요. 늙진 않았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은? 꼭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정말 점잖죠? 네. 잘 많이 보세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V에서.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잘. 뒤 돌자마자. 소리 없는 열광 너무 좋아하죠? 어머니 오세요. 최근 드라마 종영 후 어머니 팬이 많이 늘었습니다. 너무 이뻐요. 실제 보니까 어때요? 더 이뻐요. 어디가 제일 예뻐요? 어머니가 딱 보지가. 다 이쁘네. 잘하고. 드라마 재밌게 보셨군요. 며느리 1등. 알았어요. 사진 한 장 찍어드릴게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에 진행된 예 게릴라 데이트. 하지만 성유리 씨의 상큼한 미소에 모두들 행복해했습니다. 성유리죠. 요즘 듣고 싶은 말은 동안이다, 섹시하다. 섹시하다.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정말. 어디서라도 한번 듣고 싶네요. 연애 아니면 몸무게. 연애? 연애. 네. 수없이 많은 파파라치에 한 번이라도 걸렸어. 네. 차가.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는 친구. 네. 아는 친구인데 확 늙어 보입니다. 오빠? 아는 오빠? 아는 네. 오빠. 아우. 지금은 안 되고요. 한 몇 달 후에 오시면은 제가 공개할게요. 그렇죠. 운동 시작한 지 하루 돼가지고. 몇 달 후에 성유리 씨 몸무게 꼭 듣겠습니다. 정말
4년 만에 신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막 영화관에 포스터가 걸려있으면 설레고, 이번에는 강지한 씨가 거의 이렇게 주인공이어서 강지한 씨 얼굴만 이렇게 있는 포스터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운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포스터? 네, 내 얼굴 어디 갔냐면 거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싶을 정도로. 맞아. 어머님들 사이에서 지금 1등 신부감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님들만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그것도 보고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드릴 거예요? 어떤 오해요? 1등 신부감입니까? 아, 1등 신부감이라는 게 오해라고요? 아니, 저는 네. 제가 스스로도 참 제 남편이 누가 될지 굉장히 부럽네요. 잠깐만, 남편이 행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화장품 모델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언제쯤 후배들한테 물려줄 생각입니까? 표정이... 물려줘야 되나? 지금, 네, 안 돼요. 큰일 나요. 정말 피곤해도 항상 세안을 하고 그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졸면서도 꾸준히 발랐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참 피곤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아, 정말 남자로 다음에 태어나고 싶을 정도로. 남자도 할 게 많아요, 의외로. 아름다운 네. 가정을 꾸리고 아, 또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네. 또 좋은 배우. 조배. 좀 신뢰감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궁금증을 유발하는 배우. 또 보고 나서 후회 안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인터뷰 내내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녀.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일단 부모님한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좀 무뚝뚝한 딸이에요. 그래서 방송이나 뭐 매체를 통해서 부모님께 한 번도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아, 엄마 아빠 정말 항상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항상 노력할게. 사랑해. 연예가족계가 응원하겠습니다.